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새로운 땅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은 초목으로 우거지고 기름진 곳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선하고 이롭지 않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과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성경에는 재앙에 대하여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불길로 인해 소돔의 사람들은 피하지도 못한 채 불타고 녹아내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예지로 가까스로 몸을 피하였지만 달아나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천사의 경고를 어긴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도시 소돔의 전설은 아직도 요르단의 소돔산에 남아있습니다. 소돔산에는 뒤를 돌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모양의 소금 기둥이 존재하는데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심판의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였죠. 일부 학자들은 소돔이 실존했던 도시라면 실제 재앙 또한 발생한 것인지 그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경에는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표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연재해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수였죠. 화산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도심과 성이 파괴되었고 소돔의 남은 잔해는 바로 옆에 사해에 가라앉아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몇 차례 고고학적인 발굴을 시도했던 이들이 있었으나 사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독성과 높은 염도 탓에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는데요. 결국 성경 속 소돔의 진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렇다 할 진전없는 답보 상태에 놓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2005년부터 진행된 고대 도시 발굴 작업에서 성경 속 도시 소돔에 대한 놀라운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곳은 사해 북동쪽 요르단 계곡 남부에 위치한 고대 성벽 도시 타렐 하맘이었죠. 타렐 하맘은 큰 번영을 누린 청동기 시대의 도시 문명으로 오랜 무역과 교류로 인해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르단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였지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풍족했다고 하는데요. 타렐 하맘의 전체 면적은 34헥타르로 옛 예루살렘보다 10배 이상 거대한 도시였죠. 타렐 하맘의 유적은 당시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발전한 형태이며 문화적, 자원적으로도 월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작업을 이끈 사우스 웨스턴 대학의 스티븐 콜린스 박사는 이 거대한 유적지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진행하며 5m 두께의 어마어마한 흙벽돌로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유적을 발견합니다. 성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과 망루, 최소 1개 이상의 통로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역사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거대한 풍요의 도시 타렐 하맘은 기원전 1650년 이후 갑작스럽게 그 흔적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유적에 남아있는 문화층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타렐 하맘의 건축물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형태로 층층이 쌓여 있었기에 비교적 명확하게 문화층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1650년 이후 다시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타렐 하맘의 멸망과 600년간의 문명 부재에 대해 학계에서는 많은 추론이 오고 갔습니다. 전쟁 같은 인위적인 파괴,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멸망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은 크고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타렐 하맘의 터전이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의 경계 근처에 위치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고고학팀이 타렐 하맘의 문화층에서 군사 무기나 재해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지진으로 인한 멸망은 정설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설은 2021년에 발표된 놀라운 주장으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의 고대 도시인 타렐 하맘은 퉁구스카 크기의 대폭발로 파괴됐다. 지구과학자 제임스 케넷은 타렐 하맘이
그저 재해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팀은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했던 22메가톤급 운석 폭발과 비슷한 규모의 소행성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발굴 현장에서는 녹슨 금속과 특이한 광물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석영 조각도 있었습니다. 석영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고압에서 생성되는 석영을 스티쇼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석영의 형태였죠. 발견된 석영과 도자기의 가열 흔적 등으로 보았을 때 당시 충격은 원자 폭탄의 1000배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재앙이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소행성이 충돌한 것으로 유추되는 분화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소행성이 도시에 직접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 모종의 이유로 공중에서 폭발하여 그 파편이 도시 위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입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본다면 마치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도 말하였죠. 종교학자들과 일부 신비론자들은 타렐 함암에서 일어난 소행성 공중 폭발이 성경 속에 언급되는 소돔의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600년 전 일어난 거대 재앙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정작 연구팀의 이론이었던 제임스 케넷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타렐 함암이 공중에서 폭발한 행성의 파편으로 인해 멸망하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타렐 함암과 성경 속 소돔과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소돔과 유황불의 진실은 아직 10만이 알고 있다. 타렐 함암과 소돔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타렐 함암이 성경 속 타락의 도시 소돔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타렐 함암에서 발견된 멸망의 증거들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내렸던 신의 재앙이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